쌤, 완전 대박! 제가 뭘 받는지 아세요? 이거 보세요! 안녕하세요. 정탐정 화면빨 진짜 잘 받지 않아요? 와, 연예인 이따 사인 받아야지. 5반은? 어? 자기소개한다. 자기소개. 저는 홀로나라 23번지 강수입니다. 저는 88년생 36살이고요. 서울 강남구에서 살고 있습니다. 현재 청담동 신병원 내분비 내과 의사입니다. 저는 제 집도 있고요. 제 차도 있고 친구도 많은데 제가 딱 한 가지가 없는 게 있습니다. 그게 사실 제가 그 무정증입니다. 근데 저는 제 아이들에게 쓸 교육비하고 시간을 제 와이프와 저한테 전부 다 투자할 생각입니다. 저랑 같이 이 딩크족을 꿈꾸는 여성분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좀 작고 여리여리하고 좀 여성스러운 여성분을 좋아합니다.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제 인생을 좀 이렇게 송두리째 흔드는 사랑을 한번 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상형은 없고요. 여기 앉아 계시는 여성분들 모두가 다 예, 제 이상형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예.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운동 좋아하시나요? 운동은 사실 별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졌고요. 제가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.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저는 꼭 그 같이 족욕 스파도 가고 싶고. 발이 부끄럽습니다. 왜요?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발인데.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싶고. 정탐 씨라고 불러요.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뭐 내 사랑 겸등이라든가.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알콩달콩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. 사실 저도 딩크족이에요. 예.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! 연예인! 비키나 보세요! 듣지 마세요! 안녕하십니까. 쌤! 화면빨 대체 무슨 일이에요? 이제 인싸 되시는 거예요? 사인 한장 부탁드립니다. 인싸 아니에요. 근데 표정은 왜 그래요? 외로워서요. 저 안 되고요. 에? 뭐야? 스포 좀 해주세요. 태풍 안 가요? 몰라요. 그러게 왜 무정자 얘기를 해가지고. 그러니까요. 반장한테 진짜